안녕하세요. 전래 힙합 한복 전도사 최신혜입니다. 저도 한복 요즘에 무대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애증의 공간 작업실인데요. 짜자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약간 커플 느낌으로 세팅을 해봤는데. 제가 또 남자 한복은 약간 전체적으로 저는 좀 섹시하고 시크하고 좀 개성 있고 멋지고 이런 걸 좋아해요. 약간 좀 풀어 헤치는 스타일. 남자 한복 저게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약간 어깨 라인이 좀 보이면서 좀 재질감이 독특한 옷인데요. 제가 어깨가 되게 예쁜 편이라 어깨를 드러낼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예쁘죠? 인지들은 망설이지 않아요. 본인 칭찬들을 망설이지 않아요. 전에 그냥 생활 한복이라고 하면 개량 한복이라는 말로 좀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쑥색이라든지 황토색이라든지 찜질방에서 입을 것 같은 스타일이 약간 대부분이었는데. 저거 개량 한복. 각자 모두가 다 가진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런 스타일이 너무 한복은 하나의 스타일로만 표현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스타일을 표현해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분들은 막 제가 이렇게 너무 막 그 과감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한복이냐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뭐 어쩌라고죠.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고. 네, 한복이라는 게 사실 그런 한계성을 둔다는 게 저는 더 슬프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를 나아갈수록 그 시대에 따른 한복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한복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짜잔! 짜잔! 이게 무엇일까요? 뭐죠? 저게 샘플인가요? 이것은 바로 짜잔! 인형 옷입니다. 이런 인형 사이즈의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오, 좋다. 저 아이디어 좋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생활 한복 만드는 일이 수입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사람 버전을 인형 옷으로 만든 거를 사진을 보시고 팔아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이걸 약간 부업식으로 해볼까 생각을 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만들었던 옷도 금박 처리를 해서 이게 사람 옷에 하면 또 부담스러운데 인형 옷에 하면 또 그냥 멋이기 때문에 벗겨서 입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글로벌적이더라고요. 뭐 해외에서 막 번역기 써서 자기한테 팔아줄 수 없냐 그런 메시지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좀 약간 방탄소년단이 입을 법한 개량 한복을 입혀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문자가 오곤 한데 저는 일단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형 옷은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입혔고요. 우와! 짠! 이렇게 부츠랑 매칭을 하면은 겐지가 나죠. 와, 근데 저 디자인 좀 쿨하다. 사람 옷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전래 힙한 갓. 갓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갓벽하죠? 오케이. 아, 멋 난다. 아, 진짜 멋 나는데? 잘 팔리겠다. 비밀번호 문 여는 소리인데? 오빠! 응? 오빠, 힘들었다. 갑자기 똥? 톤이 정말 한순간에 안녕하세요. 저는 최신혜 씨의 이제 남편이 될 나재진입니다. 아, 저는 현재 포토래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드러버리구나! 내 곁에 알아봤어. 여기 일단 앉아있어 봐. 나 오빠한테 줘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 잠깐만 있어봐. 여기? 잠깐만. 뭐 선물을 준비한 건가요? 아, 인형 보여주려고 그러구나. 빠밤. 빠밤. 따라라라라. 나나라라. 되게 밝다, 되게. 어렵게 웃어. 딴다나나. 오빠. 응? 내가 오빠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우리 그 1월 때 입을 한복. 오빠 한복을 내가 전통 한복은 또 안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오빠도 전통 한복 입고 싶을 것 같아서 일로 와봐. 진짜 제일 행복한 순간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와, 멋있다. 그럼 이제 결혼하신 지 한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일주일 됐어요. 와, 일주일. 일단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한 요상이는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네. 예스. 요즘 것들이 수상해 다른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